이곳은 일상 속에서 모디슈머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맞나? 물 만난 고기처럼 음식을 담는 학생들. 기존의 제품들로 새로운 레시피를 재창조하기 위함이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편의점 꿀조합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혼합해 나만의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죠. 짜파구리, 불파게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모디슈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디슈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모디슈머란 수정하다란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란 뜻의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즉, 기존 제품 대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변형해 재창조하는 소비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모디슈머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품을 원래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 수정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자기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존 제품들을 좀 다르게 바꾸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기의 어떤 재미라든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게 모디파이라는 게 앞에 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해서 뭔가 자기의 취향을 반영시킨 그런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품과 저 상품 두 개를 뭐 합쳐서 새로운 상품 소비를 한다거나 뭐 여기서 뭔가 좋은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이쪽에 같이 적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 기획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감자칩에 치즈와 소시지 등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 대체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한다는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잘게 부순 감자칩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비면 간단하게 감자칩 밥이 탄생합니다. 이어 다른 친구들도 라면과 피자, 떡볶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쉽고 간편해 더 매력적이라는 편의점 음식 조합. 이 기발한 레시피의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요? 보통은 SNS 그런 데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맨날 먹은 거 지겨워서 새로운 맛을 먹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음식. 보기엔 이상해도 먹으면 놀란다는 고소한 감자칩 밥과 컵라면을 이용한 간편 부대찌개 그리고 매콤한 피자 떡볶이입니다. 유레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야생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던 호랑이. 이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자 야생에선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호랑이 같은 맹수가 우리 곁에 있으면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호랑이 같은 대형 포식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생태계를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멧돼지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인명피해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죠.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미묘한 차이를 가져와요.
그것을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이 많아지고 이는 풀이나 나무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갑자기 어떤 종들은 늘어나고 어떤 종들은 줄어들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호랑이 같은 맹수는 야생의 세계에서 생태계 균형을 잡으며 조절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것이다. 유레카! 그렇다면 연구단에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 그 첫 단계는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 시스템은 몸에 부착하는 전자장치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게임처럼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는 물건을 인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야 하죠. 그 물건이 방 안 어딘가에 숨겨질 텐데 그 물건과 숨겨진 장소를 잘 기억하세요. 미션이 시작되자 가상 공간 곳곳에 숨겨지는 물건들. 상자에 담아주세요. 찾는 물건이 없으면 그냥 돌려치면 됩니다. 조각티. VR을 착용한 사용자가 지시어에 따라 인지한 물건을 찾아냅니다. 이를 상자에 담아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죠. 안경. 누구나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첫 증상 후 진단까지의 시간 소요를 기존 검사 대비 5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죠.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치매. 하지만 치매의 가능성을 조기 진단하고 서둘러 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큽니다. 빨리 인정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록 치매에 걸렸을지라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노인 계층들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들께 드린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빨리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전문의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는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제 병원에 찾아갈수록 그만큼 더 이제 그 이후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유레카! 오늘 실험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 그래서 준비했죠. 열심히 펌핑하면 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 진공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실험 도우미 진공 펌프 장치입니다. 장치 안에 달콤한 마시멜로우를 넣고 공기를 쭉쭉 빼볼 텐데요. 과연 마시멜로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시멜로우가 진공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다가 찢어질 것 같은데. 아, 부풀어 오르다가 찢어질 것 같다. 찢어지진 않고 그냥 크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조금 더 부피 커지게.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더 작아진다. 부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공이 되니까 압축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먹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먹어봐도 될까요? 아, 드셔보세요. 예. 맛이 어떠신가요? 와, 너무 맛있어. 되게 뭔가 작아질 것 같기도 하고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깜놀하는 건지. 자, 우리도 직접 확인해보죠. 통 속에 공기를 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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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시멜로우가 통통하게 부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군 장병 엉아들의 동반자
초콜릿 파이의 변화도 볼까요? 오, 점점점 부풀더니 감춰왔던 어머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파이. 이야, 손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진공 펌프에서 그 공기를 밖으로 빼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체를 누르고 있던 공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누르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공기들이 이 물체를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딱딱한 표면의 물질이었다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을 텐데 표면이 부드러운 물질이다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공기들이 그 물체를 커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뺄수록 풍선은 점점 커지고 공기를 다시 넣으면 풍선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공의 힘! 과자 봉지와 면도 크림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진공 실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공기가 사라지면 물체에 행사하던 외부 압력도 사라져 물체 내부에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풀게 되고 다시 공기가 많아지면 물체 내부의 압력과 대응하는 외부의 압력도 다시 생기게 되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대신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카 쉐어링이나 카풀링 같은 공유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가치 중심의 소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지향적인 착한 소비 습관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가 사실 가치 소비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는데 뭐 최근에 사실 이제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과거에는 그냥 남의 얘기였다면 최근에는 사실 이제 나의 얘기, 직접적인 나의 생활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 카셔링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공유 차량 한 대는 일반 차량의 12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유차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약 90억 원에서 2016년 약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약 2250억 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2020년까지 5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보다는 이제 사용을 중시하는 개념이고요. 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한 물건을 뭐 1년에 한 번 쓸 때도 있어요.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영리해졌다. 바람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걸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잘 나눴으면서 그 재화에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더 현명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레카!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방수의 기록. 노아는 방주에 역창을 칠해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죠. 이어 방수 재료는 합성 고무, 아크릴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등으로 발전했고 1976년 땀은 증발시키고 비나 안개는 차단하는 신소재가 등장하며 방수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죠. 그렇다면 현대의 방수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여기 비 오는 날에만 멋진 그림이 나타나는 거리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길거리 아티스트 페레그린은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자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작업 도구는 초발수성 스프레이. 비가 오면 코팅된 부분은 원래의 도보색을 유지하고 물에 닿는 부분만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유레카! 자, 우리 진공 상태의 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여기 전기포트 아주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통에 넣은 물의 온도는 약 섭씨 85도입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여러 차례 펌프질로 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자. 오, 잠잠했던 좀 전과는 달리 물이 정말 보글보글 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불이나 열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공 펌프로 뽑았을 때 열을 받지 않아도 끓는 이유는 물을 누르고 있는 공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물이 끓지 못하게 누르고 있던 공기 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될 수 있는 거죠. 물이 끓는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기압에선 섭씨 100도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100도가 채 되지 않아도 물이 끓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분자의 수가 기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기압 이상에서는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의 수가 많아 물이 기화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끓는 점에 도달하고 반대로 기압이 낮으면 물의 기화를 방해하는 공기 분자 방해꾼들이 적어져 더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끓게 되고요. 또한 공기 분자가 더 적은 진공에서는 당연히 저기압보다 끓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물이 섭씨 85도만 되어도 진공과 가까운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 이렇게 끓게 되는 것입니다. 유레카! 명칭은 우리 고유의 명칭인가요? 네. 갈이라는 말에서 온 걸로 보여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갈치라고 하는 생선이 있잖아요. 길쭉한. 네. 어르신들은 칼치라고도 불러요. 칼치라고도 불러요. 한자로 쓰면 도어인데 그 거기서 이제 갈이 이제 칼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동사로서 갈다라는 그 말에서 그 갈이 이제 그 어원이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칼로도 이제 쓰인 것 같아요. 이게 변형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갈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이제 도와 검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만 있는 거고 대개는 보면 직선이기보다 약간의 이제 곡선화돼죠. 곡률이 약간 있는 거고. 검이라고 하는 건 양날, 양날로 이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도와 검을 보면 이게 전쟁할 때 과연 어떤 무기가 좋을까? 네. 검은 좀 느낌이 좀 찌르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이제 도는 좀 베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칼을 막 우리 영화 보면 막 칼로 막 휘두르잖아요. 그럴 때 검으로 휘두르는 것보다 이 도로 휘두르는 게 뭐랄까 좀 더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이제 그 적을 죽일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네. 기병들이 사용하는 칼은 휘이 아주 큽니다. 네. 많이 휘었죠. 이렇게 네. 휘어 있어요. 초생딸처럼. 왜냐하면은 직선보다 곡선이 훨씬 베는 부위가 넓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 칼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물리학의 원리에 기반했는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엄지손가락으로 어디 뭐 판 같은 데 이렇게 박는 그 앞핀 혹은 앞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앞정을 생각해 보면은 한쪽 면은 이제 넓어서 손으로 누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정을 넓은 부분을 밀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이 나무에 박히는 그쪽 부분 힘은 똑같이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뾰족한 부분은 그 앞에서 보면은 단면적이 면적이 짧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커집니다. 똑같은 힘이라도 압력이 크면 이제 그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강해져서 칼이라는 게 사실 날카롭게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 칼이 닿는 부분에 면적을 좁게 해서 이제 그 관통력을 더 있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압력을 생각하면 왜 모든 칼들이 날카롭냐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유레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퍼스널 컬러라 부르는데 이를 알면 손쉽게 외모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천을 얼굴에 대면 어울리는 색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신체색은 크게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이용하면 생기 있고 활기차 보이므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퍼스널 컬러는 크게 피부에 노란 기가 도는 웜톤과 붉은 기가 도는 쿨톤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브라운 계열의 옷과 골드 액세서리, 코랄색 립스틱이 어울린다면 웜톤, 핑크색 계열의 옷과 립스틱, 실버 액세서리가 어울린다면 쿨톤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색깔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색을 즐기는 사람들. 색 풍요의 시대를 맞이해 의미 없이 바라보던 색에 대한 새로운 감성의 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냄새가 안 나죠. 앞으로 자신만의 빛깔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감성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하나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게 트렌드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성에 맞게끔 다양한 색깔 속에서 본인만이 추구하는 색깔을 반드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컬러를 알면서 새로운 색깔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유레카! 또 다른 지역의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았다. 이곳 문화 비축기지 야시장은 다른 야시장과 달리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야시장으로 친환경 설거지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푸드트럭에선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다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음식을 담아준다. 꼬치류나 음료수를 담는 컵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은 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일반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쓰레기도 거의 없는 셈이다. 작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 하루에 찾아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100리터 쓰레기 양으로 5봉지가 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양이 배출이 되는 거죠.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쓰레기 양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캠페인을 통해 하루 약 500개의 그릇이 순환하면서 야시장 쓰레기를 줄이는 1등 공신 노릇을 하고 있다. 사용했던 그릇을 직접 설거지해 운영진에게 전달하면 2차 기기 세척 후 그릇을 다시 푸드트럭에 보낸다. 살짝 귀찮은 것도 없잖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들 설거지하고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군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비축기지 야시장은 재생이 주제였던 만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설거지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밤도깨비 야시장 운영단은 이곳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야시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책을 찾아가고 있다.